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뉴스처럼 농장입니다. 오늘은 팥 약 심어져 있는 2200평 심어져 있는 팥밭에 왔습니다. 어제 제가 예초기를 사용해서 여기 옆에 이 팥과 팥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 잡초가 지금 벌써 씨앗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씨앗이 맺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이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초기로 베는 작업을 어제 1000평 정도 했고 8시간 정도 해서 1000평 정도 했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늦게 나와서 어제 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오늘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 뭐 어쩔 수 속일 수 없는 나이고 그래도 이걸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남아져 있는 1000평 정도 마저 하고 내일 한 300평 맞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팥은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잔잔한 그 열매가 매달아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오늘 주제에 주로 얘기 말씀드릴 거는 장비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 장비는 제가 제 돈 내고 제가 산 겁니다. 모두 우선은 주 예초기는 혼다 겁니다. 혼다 가격은 인터넷 뒤져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모델을 샀습니다. 뭐 GX 다음에 50 뭐 30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나벨링 알아서 큰 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산 주 목적은 여러 사람 추천을 받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걸 제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기통이다 보니까 이게 잔고장이 없다. 그리고 심은 그렇게 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기통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 앞에 있는 예초기 날이라든가 그걸 바꾸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고 그래서 저는 팥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약 고글 그 다음에 이런 안전 이런 갑바라든가 이런 건 다 착용해 벌써 이렇게 사용했는데 엉망이죠. 그리고 꼬마대장을 샀습니다. 아시겠지만 얘를 낑겨서 이 줄도 따로 샀습니다. 줄부터 하면 이겁니다. 뭐 16,000 얼마짜리더라고. 이거 상당히 좋더라고요. 가위로 잘라 가지고 적절하게 한 1m 정도를 여기다 넣어서 70에서 1m 정도 넣어서 여기 밑에 보면 일자로 맞추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넣고 나서 감기 하면 이게 감아집니다. 또 풀 때는 이 새콤한 요거 아시다시피 요걸 꼭 눌러서 돌리시면 풀어집니다.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얘를 분해해가지고 막 했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이것도 배워야 되는데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 기럭지는 한 뼘 이내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이 날로부터 한 뼘 정도 되면 이 고랑을 지나가면서 그냥 다 베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추가로 한 거는 제가 한 거는 여기에 끈을 묶었습니다. 얘하고. 왜냐면 이걸 들고 갈 때 너무 힘들더라고. 앞에가 막 후덜덜덜 막 울림도 세고. 근데 이렇게 붙잡고 하니까 덜 힘들었습니다. 뭐 난로는 먹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혼다의 또 장점이 제가 이거를 혼자서 시동 걸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거 다 메고 이걸 이렇게 잡아 당기면 혼자서 제가 이거 메고 시동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제가 실제로 작업하는 거를 영상으로 직접 보내드리는데 아시다시피 소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소리가 안 들려도 이해 바라며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이거 작업하는 거를 기록 남기려는 의미니까 한번 작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메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메는데 이렇게 끈이 있으니까 좋죠. 공중에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혼자 뒤에 오른손 뒤에 그 잡아당기는 게 있습니다. 가요. 혼자서 시동 걸었습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작업을 이런 거 할 때 시동 걸까 과약하걸랑요. 실제로 여러 거가 다행히 얘는 혼자서 되더라고요. 자, 안전을 위해서. 자, 이게 끈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한 손으로 제가 이거 끈으로 묶어놨으니까 이게 더돌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속도돌은 이걸로 하는 겁니다. 비상시돌로 끈을 빨간으로 끄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밀고 지나가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릴 거예요. 영상으로 다 이해하세요.
이렇게 쭉 밀고 갑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손을 앞에 잡아야 되는데 안에서 하니까요. 이제 망겨도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거 한번 마저 작업 다 할게요. 영상 마칠게요. 안전을 위해서 행복하세요.